이거 2시 딱 뭔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아. 네. 밥 완자라. 아, 이 밥 완자요? 네, 네. 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좀만 짤 수 있어요? 좀만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다고요? 네. 많이 잘하나? 간이 맞아서 모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안 감사합니다. 안 짠데? 네, 짜진 않아요. 아, 네. 맛있는데요? 아, 다행이네. 네네네. 아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되게 짜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잘 먹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짜지 않아요 하니까 안 짜대요. 간이 괜찮대요. 그래서 네, 감사하다고 그냥 그랬어요. 형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네, 참해 보이기도 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잘 웃으셔서 다들 언니가 이렇게 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아, 되게 괜찮아요. 저는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클럽은 자주 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안 된다는 걸로 나이가 안 된다는 걸로 못 들어가고 문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때 든 생각이 어? 몇 살이길래 도대체 나 클럽에 못 가지? 그랬더니 미소 씨가 아니가 미성년자. 어 그러면 지금 성년자가 돼도 나이가 20살, 21살? 솔직히 제가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계속 고민했던 음식은 어떻게 집에서 해서 드세요? 저는 사실 쌀밥을 안 먹어요. 쌀밥을 안 먹어요. 뭐 몸매 관리를 하느라 저는 밥을 잘 안 먹고 고구마 먹어요. 와, 근데 꼭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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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제가 대회를 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이제 이쁜 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회 좀 많이 나가고 그런 우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조금 작게 준 거 같아요. 네. 어, 잘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거 다 드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원래 탄수화물, 밥을 잘 안 드시는 분이잖아요. 어, 더 호감이 갔죠. 왜 남자분들 보통 뭐 이렇게 어린 여성분 좋아하신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잘 맞으면은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 20권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20권 많이 알아봤는데 사람이 좋은 곳이죠.
많이 와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많이 안 왔는데. 이런 데 많이 와보셨어요? 이런 데 많이 와보셨어요? 아니요, 저 근데 이런 데 좋아해요. 아니요, 저 근데 이런 데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 약초 캐러 되게 약초가 비싸가지고 계속 팔면은 돈이 됐었거든요. 아, 팔면 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캐러 다녔어요. 오, 와, 딱 맞네. 내가 잘 뽑은 것 같아. 한 여성분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그리고 저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뭐 같이 온 일행? 저는 올 때 혼자 왔는데 이모가 여기 있어요. 아, 원래 계셨었던 거예요? 네. 먼저 와 계셔가지고. 그럼 북에도 가족들이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돌아가셔서 두 분 다. 어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뭐 조금은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도 되게 웃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밝고 명랑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락 뭐 쌌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북한 음식. 네, 거기는 거긴데 무슨 거일까요? 닭고기. 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참새고기? 아, 진짜 비슷하다. 아, 그래요? 예, 거만한 크기. 아, 그만한 크기 뭐였지? 모르겠는데. 네, 뭐예요? 그러면 네. 공개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짠.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번데기? 네, 번데기인데. 네, 맞아요. 아, 개구리. 네, 개구리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네. 이렇게 살만 진짜 네.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다시 넣으려 한 거예요. 아, 무서웠어요, 진짜. 예. 네. 와. 북한분은 북한분이구나. 뭔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테스트죠. 음식 이런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먹는 거예요? 아니요, 뼈는 잘라내야 돼요. 맛있네요. 네. 정말요? 네. 양념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간장 양념. 네, 제가 간장을 좋아해가지고 매운 거 좋아해서 청양 것처럼. 네, 괜찮아요. 한국 번데기랑 어때요?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제주가 하나 있는데 손금 좋아하세요? 네. 손금을 좀 볼 줄 알아요. 어, 정말요? 네. 어, 신기해. 네. 어, 신기해. 네. 어떻게 봐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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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거 봐주는 거 좋아해요. 네. 일단은 아, 남자가 막 손을 잡으니까 막 느낌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거라서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배우셨어요? 네, 배웠어요. 대박.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아, 솔직한 거 듣고 싶어요. 걔 오래 살진 않았어요. 생명선이 짧아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네. 근데 잘하면 넘기면 뭐 오래 산다고 하던데. 넘겨도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아이고, 슬픔. 보세요. 제가 손금 받으랬잖아요. 네.
우리 손 한번 잡아볼래요? 우리 손 한번 잡아볼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떻게든 데이트를 했잖아요. 네. 손을 잡아보고 손 잡았을 때 느낌이 이 사람이 나오고 손 잡아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따뜻하다, 차갑다 아니면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어차피 손금으로 손 잡아봤으니까 잡아볼까요? 네. 잡아볼까요? 네. 네. 느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렇게는요? 얼굴이. 왜요? 어떡해. 아, 진짜? 진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북한에서 뭐, 북한에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북한에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냥, 예, 느낌을 보고 싶어서.